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네, 오늘은 세차 콘텐츠예요. 세차 콘텐츠. 저희가 며칠 전에 요거를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둘 다 5만 원이 되지 않는 46,500원, 49,8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송풍기 바람이 싹 나갑니다.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 바람이 엄청 세요. 예, 터보 송풍기, 골뱅이, 예, 터보 송풍기 상당히 세게 나가는 송풍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차건입니다. 여기서 물이 고압수를 무선으로 쏴주는 세차건. 요거 쓸만한지, 5만원 이하에 산 중국산, 예, 무선 요거 쓸만한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고고! 미디어 오토. 자, 일단 요 에어건, 무선 에어건, 예, 요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기저기 해볼게요. 일단 자동차 휠 분진. 네, 하나도 못 불어내네. 이게 하나도 못 불어내네. 너무 고착된 먼지라서 그런지.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이렇게 떼내서. 네, 요 정도는 되는데. 아, 이거. 예, 망한 콘텐츠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요런 거는 되는데. 엔진룸 한번 해볼게요. 안 되는데? 하나도 못 불어냅니다. 이게 문제가, 이게 차가 문제가 있는 건가? 보통 이걸로 불어내시잖아요. 요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터치를 하고. 이거는 세네, 훨씬 세네. 오우, 이거 엄청 센데? 뭐 비슷할 줄 알았는데 많이 차이가 나고. 청소기로도 쓰시잖아요. 하여튼 이런 거 빨아내는 게 저희가 산 것도 돼요. 이게 그냥 불어내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빨아내는 그 청소기 기능도 있거든요. 이제 청소기를 쓰려면은 여기로 바람이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요거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뺀 후에 이 주머니를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빨아내는 거거든요. 자, 여기 해보겠습니다. 요거. 요런 거. 아씨. 내가 조립을 잘못하는 건가? 되긴 되는데 잘 못 빨아들여요. 이게 쑥쑥 지나가면은 먼지가 쑥쑥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매트에 있는 것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쭉 빨아들여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야지 빨아들여요. 그냥 저기 핸드형 청소기가 더 성능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망한 콘텐츠 되는 것 같다. 여기 괜히 산 것 같은데. 아씨, 불어내는 걸로. 야, 이거 뭔데? 이거 뭐라고 안 가냐?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도 되는 거가. 5.5 킬로파스칼. 이거 다 한자. 네, 그리고 팽미입니다. 팽미 21V 3000mAh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아마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것 같아요. 리튬 배터리라고만 써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두 번째 세차건, 네, 물 뽑는 거,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세차건은 어떻게 쓰냐면요, 예, 요거 물이 나가는 건데, 물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고압으로 여기로 쏴주는 겁니다. 고압으로 쏴주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요걸 연결을 해야 돼요. 네, 튼튼하게 연결이 됐고, 그리고 요거를 물 있는 데다가 담가야 됩니다. 물 여기로 이제 담가졌죠. 네, 물 담가졌으니까. 나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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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쏴봐. 와! 오!
여기다 놓으면 돼. 여기다. 요거 이게 잘 담그고 있어. 물 뿌려보겠습니다. 오, 장난 아닌데, 이거? 근데 물이 세차장에서 막 이렇게 뿜어나오는 물처럼 풍부하게 나오지 않아서 세차용으로 쓰기에는 좀. 그래,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것 이상은 됩니다. 요거 벌레 제거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어느 정도 되네, 그래도. 세차장 걸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인지. 에이, 이거 상대가 안 된다. 띠리띠리.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렇게 물기에 젖어 있을 때 요걸로 물기 제거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걸레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는 것보다 요걸로 이렇게 물기 날리는 거. 와, 물기 날리는 건 완벽. 물기 날리는 거는 완벽. 물기 날리는 걸로는 아주 좋습니다. 물기 날리는 거. 와, 요런 데는 상당히 쓸만합니다. 요렇게 물기 날리는 걸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물기 날리는 용으로는, 예. 네. 예, 네, 물기 날리는 용도로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예. 네. 요거 기훈아, 이거 들고 필요하지? 나 49,600원에 샀는데 너 너한테 3만원에 줄게. 그냥 주시면 안 돼요? 그거인데? 이거 3만원이면 이득이야, 이거. 우리 셀프세차장 자주 가잖아. 할부 돼요? 할부? 무이자 해준다. 무이자 해준다. 3개월 무이자로 백기훈에게. 안 했었잖아, 이런 거, 물기 제거. 물기 제거 안 했었다 그래. 네, 이거 있으면은 다 물기 제거. 네, 엄청 좋을 것 같아. 물기 제거 다 돼. 자, 오늘 중국산 이 팽미라는 제품, 요 에어건과 세차건, 요 두 개를 써봤는데, 기대 이하의 성능. 근데 물기 제거에는 탁월하고요. 세차장 거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호수로 뿌리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 있으신 분들은 살만한데 다른 거 좋은 거 있습니다. 성능 잘 나온 거 영상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저희가 요거 좀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요거는 백기훈이 일단 표정이 왜 그래? 왜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 36,000원짜리 3만원에 한 번밖에 안 썼어. 마음에 안 들면 당근으로 간다? 아, 저 사기로 했어요. 사기로 했지? 네. 표정이 왜 그래? 미디어 오토.